왜 이렇게 울고 싶지? 언니를 보면 왜 울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지? 왜 마음이 찡하지? 그 이유는 너무 간절한가 봐. 간절했어요. 너무 간절했고,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주위에서 힘들게 했고, 그 힘들게 했던 압박감이 나를 집을 나오게 하고 싶을 정도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한국이 싫을 정도로, 정말 잘한다는 데가 있으면 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짧은 시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강산이 한번 바뀌었나 봐. 강산이 한번 바뀌었다는 소리는 10년, 20년, 15년, 그 무렵이 됐나 봐. 15년. 15년 됐대, 나한테는. 지금 시험관을 13번 했었거든요. 시험관을 1월 달까지 했어요. 올? 네. 1월 달까지 13번 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좋다 했는데 자꾸 이제 착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몸도 13번을 하다 보니까 시험관만 13번이지 또 이제 다른 것도 막 있잖아요. 뭐 검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15년.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15년 됐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고, 네. 언니네가 저기 어디야? 절에 신도이신가 봐요. 네, 엄마가 그랬어요. 그쵸? 네. 왜이 말을 하냐면, 부처님이, 이만한 부처님이 안고 들어와. 그 말은 절에 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 부처님이 나를 훅 안는 그런 기분. 그러면 언니를 위해서 양쪽 부리가 치댁과 친정이 언니를 위해서 절에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나 봐. 아, 네. 무릎이 닳도록, 손이 닳도록, 정말 108배, 1000배, 그거를 많이 부모님이 많이 드렸고, 그리고 또 언니하고 신랑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많이 공을 들였다고 지금 네. 그래. 근데, 갑자기 마음이 찡해. 아씨. 신랑은 언니한테 눈치를 안 준다고 안 주는데, 언니 스스로가 주눅이 들어서 눈칫밥을 먹었던 거야? 신랑한테는 안 그러는데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이제 뭐 50에도 날수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은 그런 거를 뭐 그러니까 조금 저보다 좀 순진하고 좀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어머니가 좀 세세요. 그러니까 지금 날까지 눈칫밥을 너무 많이 먹고 살았노라. 지금은 내려놓고 싶다고 언니가 그래. 지금 내려놨어요. 이제는 시댁한테도 신랑한테도 이제는 그런 부분을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정안 되면 입양이라도 키우겠다, 언니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선포를 했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입양하려고 하다가 입양도 포기했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시험관을 하면서 입양도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낳아보지 않고 또 입양을 해서 그렇게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나이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시어머니가 또 그것도 되게 싫어하시고 그래서 1월 달에 마지막으로 하고 저는 이제 접었어요. 그래갖고 시어머니한테도 딱 말을 했어요.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더는 안 하겠다. 요번에, 선포를 했대. 네, 요번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조금 안 좋은지 어쩐지 아무튼 저랑은 지금 전화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신랑이 저 모르게 어머니한테 가서 확실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할 만큼 했고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둘이 잘 살겠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전화 안 한 지 한 달?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맨날 전화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기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포기를 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충격을 받으셔서 조금은 말하자면 조금 누워있는 격이었었고 그러다 보면 다시 시어머니가 3개월, 6개월 정도 돼서는 마음을 추스리고 연락은 분명히 오는 걸로 들어와요. 네. 연락을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언니가 직업이 나한테는 뚜렷하게 들어오지를 않아. 지금 뭘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직업이 없어 보여요. 네. 그리고 너무 내 몸을 병원에서 내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병원에서 너무 많은 거를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지금은 면역력 자체가 없어졌대요. 네. 그래서 뭐를 할 수가 없고 조금만 내가 몸이 아프면 가라앉아서 지금 가을 무렵이나 봄, 그러니까 여름 무렵에 언니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올까봐 나는 심히 지금 그게 걱정이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자꾸 우울함이 자꾸 치밀어 올라와. 그런 게 있어서 자꾸 뭘 배우려고 해요. 뭘 올라오고 배우려고만 마음을 먹었지 막상 바깥에 나가서 언니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움직인 걸로 들어오지는 않고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진 건 뭐예요? 시험관을 하면서 이제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는 애가 없다는 그런 걸로 또 그리고 나이가 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사람들이 너무 말로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상처가 누군지 알아? 시댁. 시댁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도 결혼을 해서 여기 온 거니까 여기가 이제 그러는데 또 애가 없으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뭘 하든지 간에 애 얘기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의 공간이 없어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그냥 처음에는 사람 사귀고 이렇게 만나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그러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하나? 좀 그런 게 있어졌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또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랑 또 연관된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아 이쪽으로 조금 시험관으로 한번 잘 해보자 해서 이제 그만두고 시험관 쪽으로 몰두를 하다 보니까 자꾸 호르몬을 맞고 뭐하고 그러니까 몸은 자꾸 대상포진도 걸리고 맞아요. 막 면역력 자체가 없대요. 네, 그래서 대상포진도 걸리고 막 갑상선도 한 6년 약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면역이 높으면 또 시험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면역이 높지 않은데 또 면역 낮추는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몸이 너무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하려고 지금 뭐 산도 다니고 이제 뭐 운동도 끊어서 하고 그리고 옆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를 받으니까 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학교 같은 데서 이제 뭐 그런 거 취미생활 같은 거 끊어서 지금 이제 저번 주에 한번 이제 시작해서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3개월에서 6개월만 언니가 아무 생각 없이 내 몸을 조금 가꿨으면 좋겠고 네. 6개월 후부터는 언니가 뭐를 가리키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는 나한테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걸로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어린이집을 가볼까라는 생각이 왜 자꾸 드는 건 뭘까? 지금 1급 승급 시험을 다 봐놨어요. 그렇죠. 네, 봐놨는데
기간이 제가 6개월 정도가 모자른 거예요. 그 시험이랑은 다 쳐놨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저는 이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이집 이제 가서 이제 풀로 하는 건 힘들고 4시간 정도 보조 선생님 하려고 했는데 하세요. 그런데 자꾸 그 겁나더라고요. 지금 아니요. 자꾸 이제 애들 하셔도 애들. 충분해요.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 3개월에서 6개월만 언니 몸을 좀 추스려 놓고 나한테는 자꾸 어린이집이 나한테 포근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언니가 어린이집을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그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아이가 없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막 이뻐하지 않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언니는 애들을 너무 이뻐해요. 네, 너무 이뻐해요. 정말 애들이 내가인 무당인 내가 언니 마음을 읽었을 때 애들이 너무 보고 싶고 애들이 너무 안고 싶고 그럴, 네, 그 맞아요. 말은 언니가 그만큼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내 아이는 없지만 언니는 충분히 남의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내 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조금 풀어 언니. 그래서 엄마들도 화를 좀 풀어. 엄마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가 그때도 저한테 어린이집을 인수하라 그랬어요. 이제 대표가 안 하면서 그래서 나한테 엄마들이랑도 너무 사이가 좋고 애들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해보라고 했는데 시험관을 하는 도중이라서 제가 그걸 포기했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타로 같은 걸 배워서 아니요. 타로는 배우지 마시고 어린이에 조금 신경을 써서 언니는 TV에 나오는 그 유치원 선생님은 안 돼. 말이 이제 알죠? 네. 요즘에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애들을 막 폭언을 하잖아. 근데 언니는 그렇게 할 인성이 되지를 않아. 네. 그리고 되게 착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셔도 돼. 내가 보장할 테니까 하셔도 돼요. 그 말은 되게 포근하게 들어와.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언니하고는 맞다는 맞아요. 소리야. 그래서 지금 부동산 공부도 신랑한테 하라 그래서 부동산 쪽이랑 좀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공부 이제 따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 서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지금 신랑한테 하라고 해요. 네. 저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저는 자꾸 부동산이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나는 부동산보다는 어린이집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신랑은 공인중개사 그것도 괜찮아요? 시험 보려고 하거든요, 올해? 신랑은 올해 시험 운이 없는데. 아, 없어요? 예, 내년이면 몰라도. 아... 내년 정도? 지금 한 번 떨어졌어요. 예, 작년에. 신랑은 세 번 봐야 돼. 아, 작년에 한 번 그냥 공부 안 하고 떨어져야 돼요. 예, 공부 안 하고 봤어요. 세 번에서 마지막에 합격해요. 그러면 올해 그냥 1차만 보고 내년에 2차를 봐야 되겠네. 그거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간을 준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세 번을 봐야 된대요. 신랑은 세 번째 붙는데요. 네. 오케이. 그러면 괜찮네. 그래서 그리고 이사 가고 싶어서요. 지금 이제 뭐 본격적으로 내놓은 건 아닌데 집을 이제 거기 집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들어오는데. 네. 언니네 집이 되게 아기자기 들어온다는 건 언니가 아기자기 잘 꾸며놨다는 소리야. 네, 사람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언니 크게 뭐 나쁜 건 없었는데. 없어요. 근데 왜 이사를 가? 자꾸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한 건 언니가 지금 심적으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고 거기에서 언니가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네. 거기를 벗어나고 네. 싶었던 거고 나는 언니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요? 언니가 너무 언니에 대한 사생활을 너무 많이 알아서 네. 언니가 벗어나고 싶다는 소리인데 나는 거기에서 이겨내서 언니가 당당해지면 난 충분히 사람들이 구설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나는 충분히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언니에 대한 사생활을 알게 되면 또 여기에 이사 가서 또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또 이사 가야 돼. 언니는 결론은 이사밖에 할 수밖에 없어. 그냥 이겨내. 언니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여기서는 자신감 가져. 시험관 그게 너무 저기여서 자신감 가져요. 모든 걸 다 시험관으로 연관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산에 진짜 내 현수막 걸리겠다고 시험관 저기 한 사람으로. 근데 아직 이사 운이 들어오지 않아. 그래요? 그리고 그 집도 나한테는 나쁘게 들어오지 않아요. 되게 따뜻하게 들어와. 그 터 예, 자체가 집 저기 하면 언니 거예요? 저랑 신랑 명의로 했어요.
나는 그 집이 나중에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그집 사놓고선도 손해봤다는 소리 안 없어요. 네, 들려요. 손해는 안 봤어요. 아산에서 치고는 그래도 많이 땅값이 올랐다, 네. 집값이 올랐다, 지금 그러거든. 그거, 이거만, 언니가 나중에는 아이의 선물보다 집의 선물이 많이 언니한테는, 보상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네.